여기는 그 봉화에 있는 그 청량산입니다. 아우, 오늘은 그 확실히 비가 오니까는 그 물소리가 확실히 다르네요. 네, 어쨌든 여기 봉화는 현재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청량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처음 맞이하는 건물이 이렇게 안심당이라고 적혀 있네요. 네. 아, 정말 경사가 대단한 그런 산입니다. 여기는 그 채송화 바깥이 생겼네요. 이 유리보전이 대웅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그 갈림길은 그 정상에 있는 장인봉 바로 가는 왼쪽 길과 자수봉으로 가는 길, 이렇게 Y자 길이 되겠습니다. 그 하늘다리까지 1.3km라고 되어 있네요. 그 뒷실 고개에 도착했습니다. 그 들머리, 네, 거기서 여기까지 보니까는 청량사 한 800m인데 보니까 2km, 그 여기까지 그냥 천천히 오니까는 한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. 여기 자수봉으로 올라가는, 하여튼 여기는 그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. 아, 이제 하늘다리까지 500m 이렇게 남았네요. 이제 아주 급한 경사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. 그 청량산 하늘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게 없을 때는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갔어야 했는데, 아, 멋지네요. 일단 조망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마치 저 무릉도원 같습니다. 그 멋진 바위와 구름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.
이 하늘다리를 지나가면은 정상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. 정말 그 산 이름처럼 정말 그 시원한 청량산입니다. 이제 장인봉까지는 이제 400m 이렇게 남았다가 표시가 되어 있고, 그 장인봉이 지금 여기 이 나무 사이로 아마 사진상으로 동영상에는 그 허옇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거기가 장인봉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장인봉에 갔다가 하산은 여기 그 청량 폭포로 이렇게 하산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그러니까 그 장인봉을 가장 짧게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이 청량 폭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습니다. 이 장인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마지막의 계단은 하늘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계단 같은 느낌이 드네요.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짧은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. 자, 이제 그 장인봉 청량산 정상에 이렇게 왔습니다. 나무가 막 해서 조망은 없네요. 이렇게 조그만 그냥 나무가 울타리를 치고 이게 김생 서집자 그 김생 글씨에서 뽑아서 쓴 글씨라고 그러네요.